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김어준 방송에 요즘에 또 정청래도 이 사람을 믿는데, 저는 다른 유튜브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정치 철학자 박구용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국회의장 사퇴랍니다.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깽판 짓인데 지네들이 사퇴래요. 환장을 노리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왜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박구용이라는 정치 철학자가 시원하게 까나보죠. 민심 반영 안 했다고? 이거는 개소리고 적폐들이 믿는 추미애가 국회의장 안 된 게 그냥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추미애가 진짜 마지막 카드고 조국을 살리고 내각제개헌을 할 수 있는 빅찬스였는데 요게 날라갔으니 애들이 멘붕 상태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국회의장 사퇴라고 하고 이런 영상들 만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이다, 박시영, 새날 이런 애들 이제 더 이상 얘들도 얘네들 수준의 대가리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안 된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분노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한테 완전 말렸다는 얘기예요. 이재명한테 완패, 수싸움에서 완전 진 거죠. 홍석현 회장님도 양정철 문재인도 다 진 거예요 이재명한테. 네, 이 정청래도 박구용 무슨 강연 같은 거를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모의자 국회로 현상은 본질을 대변한다. 민주당원들은 왜 화가 났을까? 박구용 교수와 함께 풀어봅시다. 모의자 국회로. 요 따위 짓 할 때예요 지금?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는 김어준과 함께 아직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따위 분탕종자의 강연 듣고 국회의장 추미애가 안 된 거를 한탄하고 있을 시기입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민심을 안 읽었다고 이거 비판하면서 갈라치기 할 때입니까? 지금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22대 국회에서 싸워나가야 할 시기인데 윤석열 정권과. 정청래는 지금 너무 투명하게 김어준 같은 애들과 함께 분탕질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실체 많이 깨달았죠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거를 한번 올렸으면 됐지 또 올리더라고요 SNS에. 오실래요? 당원 주권 시대는 왔는가? 당원 주권 시대는 무엇인가? 당원 주권 집단지성 대중정당이란? 당원 주권 타령하고 앉아있네. 이재명 힘들 때 권리당원 힘 실어주자고 할 때는 난리 반대하던 애들이 이제 와서 당원 주권 시대에 있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오마이뉴스 TV가 생중계를 한대요. 좌석도 많고 통로도 넓습니다. 일찍 오셔서 미리 정담도 나누시고 정청래는 당근 참석합니다. 전남대 철학과 박구영 교수와 함께하는 이게 갈라치기 계속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전략인 게 지금 초선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우원식을 찍은 의원들이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 우리가 당원들의 민심 언제 배반했다고? 얘들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22대 국회 의원들이 정청래 관련된 애들 김어준 털 묻은 채널들 이 채널들 좀 이상하다 애들 왜 이렇게 선동질이야 여기 이제 앞으로 안 나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지네들 고립시키는 전략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인식을 못하겠죠 애들 머리가 안 좋아서. 아니 우리는 그냥 분위기상 우원식이 괜찮아 보였고 추미애가 너무 설치는 게 불안해 보여서 우원식을 찍어줬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근데 애들 스스로 고립되고 오히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더 원팀이 될 수 있어요. 계속 갈라치기 하라고 하세요. 아우 잘한다 잘한다. 근데 이 정청래는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다시피 이재명을 맨날 비판하고 까던 인간 아닙니까? 예전에 MBN 방송에 판도라 나가서 여기 MBN도 적폐 방송국인데 여기에 거의 고정 출연했던 거는 정청래는 적폐의 끈앞을 뿌락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정청래의 생각이 대선 차기 대권주자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저는 유시민이라고 봐요. 유시민 빨아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경수라고. 유시민은 이제 나오기 힘드니까 김경수를 밀려고 지금 김경수 등판 준비를 마쳤는데 정청래는 이재명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보물 같은 국보급 정치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싫어요. 이재명 밑에 줄 서봤자 돈과 권력 못 누리니까 얄짤 없잖아요. 그냥 명예만 누리지 빡시게 일만 해야 돼요. 이재명이 정치판을 다 장악하면 돈과 권력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만 빡시게 해야 된다. 명예직으로 정치해야 되는 판이 구축된다. 깨끗해지면은 또 싫겠죠. 그들의 운동권 카르텔 친구들 양정철 전해철과 같은 애들하고 헤쳐먹어야 되는데 이재명 같은 진짜 깨끗한 개혁파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 뭐 헤쳐먹을 거 없잖아요. 일만 해야 되고 김어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방송은 지금 투명하게 아무거나 그냥 막 차고 있어요. 막 던지고 있어요. 논리도 없고 계속 틀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신성식이라고 있어요. 중앙대 법대 나와서 이재명을 자기가 수원지검장 할 때 아무리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더라 하면서 이재명 파리해서 어떻게 정치인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 설치던 신성식. 근데 얘는 윤석열하고 한패예요. 윤석열 징계를 기권하고 윤석열 지킴했고 또 검수완박 반대했던데 갑자기 윤석열 한동훈과 싸우는 검사 이미지로 변신했었죠. 근데 이자가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의 내연남인 김충식이랑 연결고리가 있더래요. 또 공천 못 받고 탈당하고 털본에 가서 세탁하더니 조국 신당한테 또 밀다가 그것도 거부당하고 아주 교활한 의리 없는 검사 출신. 근데 이 신성식을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떠먹이기 작업을 열심히 했었죠. 이자가 이재명을 막 극찬하는 거 이재명 파리하면서 윤석열과 한패인 검사 세탁해주기 작업을 했었죠. 김어준이. 김어준은 들어온 집만 골라서 하는 인간이에요 진짜. 이재명한테 도움 된 적 없습니다. 신성식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검사였어요. 정대택 씨가 신성식은 진짜 검사 아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 법적 다툼을 했던 정대택 씨가 신성식 검증 공개 질의를 했어요. 신성식이 검사 재직할 때 최은순한테 유리한 수사를 하고 윤석열 징계할 때는 기권을 하고
징계위 좌고 우면하면서 채널A 사건 허위 제보 좌천을 피해자로 둔갑을 시키고 신성직을 까셨어요. 김건희 폭로하셨던 정대택 씨가. 근데 그 자를 김어준 방송에서 세탁을 해줬었어요. 저도 잠시 좋은 말을 하길래 괜찮나 싶었더니 아니네요. 역시나 검사 똥 묻으면 대부분 이상하네. 윤석열과 한몸뚱이 대검차장 조남관과 반강 부장 신성식 이들의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커넥션을 파헤친다. 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차장 맞네요. 저 조남관이 김호중 변호를 한다고 하던데 하여튼 신성식 반부패 강력 부장이 불법 비리를 저질렀대요. 여기 조남관 있고 여기에 신성식이 있네요. 윤석열하고 한 피였어요 검찰총장 할 때. 글씨 이렇게 뭐 작전회의까지 하는구만. 정대택 회장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신성식 검사가 윤석열 장모를 비호하기 위해 사건 조작까지 했대요.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했답니다. 윤석열을 뒤로 지키는 김어준이라는 거 느낌이가 오시죠. 그러니까 지 방송에 신성식을 떠먹여주고 세탁 작업을 했겠죠. 겁나 교활한 사기꾼 같으네요 김어준 진짜. 정대택 씨가 최운순 얘네들을 고소를 했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신성식이 오히려 고소를 했던 정대택 회장을 무고 혐의로 엮어서 고단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왜 김건희랑 최운순 이쪽 조직했다는 정대택 씨를 무고 혐의로 고통받게 한 신성식을 김어준은 떠먹여줬나 세탁해줬나. 김어준 진짜 들은 거예요. 징계위 투표를 했었는데 윤석열 징계시킬까 말까 그것도 기권까지 하고 10년 전에도 윤석열과 내통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검사가 세월이 흘렀다고 달라질 수가 있을까. 검찰은 다 라인이 있어요. 고위 공무원들 검찰 세계는 라인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쪽 라인에 줄 서 있었는데 계속해서 신성식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오려고 했을까. 왜 김어준은 신성식을 떠먹여줬을까. 신성식을 다시 민주당 의원으로 잠입을 시켜서 이재명 죽이는 밀정짓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지요. 순천 지역구의 신성식이 2년 실형 옥살이한 정대택한테 사죄할 생각 없나. 정대택 서울의 소리는 그러면 김어준을 까야 되는 스탠스 아닙니까. 신성식을 떠먹여주고 세탁하려고 했던 김어준을.